네, 안녕하세요. 명장 초대석 박공원입니다. 오늘은 되게 우리가 베트남 하면 박항서 감독 핫하잖아요. 사실 언더 23세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 공호균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23세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공호균입니다. 지금까지 뭐 코치라든가 우리가 선수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았는데 감독님 딱 하니까 굉장히 무겁죠. 코치 때라든가 선수 때랑은 또 다른 무게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코치였을 때하고 감독의 차이. 일단 뭐 코치했을 때는 훈련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뭐 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들을 또 다 케어도 해야 되고 또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축구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 축구를 하게 된 게 좋아했어요, 축구를?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축구를 선수로 하셨고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축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 감독님도 축구하시고 아들도 해요? 혹시 네, 아들도 예. 두 명 다 해요? 네. 그리고 3대째네. 네. 어땠나요? 축구를 처음에 했을 때? 뭐 저는 사실 공부보다 운동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오로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더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 부평은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뭐 이천수 시작해서 그 여러 선수들이 이제 부평 최태웅도 부평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평 나온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베스트 11 하면 부평고등학교 출신들이 7명, 8명까지도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때하고 그 지금 유소년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당시에는 감독님들이 이렇게 시키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여러 영상 매체도 많고 해외 축구도 볼 기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질적 향상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소년들을 보면 이게 특징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했던 분들은 아, 이 선수 하면은 뭐가 좋아? 뭐 이렇게 뭐 시그니처처럼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이 또 활발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또 쫓아가다 보니까 아마 자기에 대한 시그니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술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뭐 배운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우리 사실은 공호균 감독님 하면 가장 좋아하는 팀이 대전 시티즌. 아, 네. 일단은 대전 시티즌의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291경기를 소화하고 그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다라고. 그러니까 10년 있었어요? 네, 딱 10년 있었습니다. 이관호하고 김은중이 있을 때 그때 대단했는데 대전. 저희가 피크라고 생각했을 때가 2003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해서 뭐 평균 관중 1위도 하고 관중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고. 사실 대전이 수원 삼성 잡는 킬러였어요. 아, 네. 수원 삼성만 하면은 하여튼 물어뜯었어. 하, 물어뜯은 정도가 아니었죠. 저희가 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안 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면 그 대전 경기장이 정말 관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대전의 어떤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때는 뭐 이관우라든가 김은중이라든가 대단했잖아요. 혹시나 예를 수원 삼성하고 하면 감독이 얘기하나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선수가 알아서 합니다. 아 선수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니까 저희가 실점을 먼저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넣으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좀 이긴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네네네. 또 수원 삼성이라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부자 구단, 스타 플레이어 구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많아서 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의 팀도 있습니다. 저희가 울산현대랑 만나면 반대입니다. 경기는 엄청 잘하는데 다 4대0으로 3번 연속 졌어요. 대전 시티즌을 나온 후에 호주에 갔었어요? 근데 호주에는 왜 간 거예요? 영어라는 거를 제가 배우고 싶어서 또 그쪽 팀에서 오라고 해서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훈련 운동도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싶었고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영어를 알면 또 다른 길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태훈 감독님이 한번 갔었고 그 이후에 서혁수 선배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근데 그 호주는 어떤 팀이었어요? 지금은 A리그라는 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A리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9개 팀하고 뉴질랜드 팀 하나 이렇게 했었고 그 밑에 있던 이제 스테이트 리그에 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스테이트 리그에 지금 말로 하면 한 2부 리그 정도에 있다가 이제 이적 기간에 이제 제가 이제 1부 리그로 가려고 했었죠. 그러면 몇 년 있었어요? 호주에는 5년 반 있었어요. 그럼 지금 영어 잘해요? 아니요. 호주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언어가요 뒤죽박죽 돼갖고 얘기는 그래도 뭐 하고 뭐 축구장에서 항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영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아, 네네. 저도 영국에 가면 영어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간 건가요? 아니요, 중국에서 1년 정도 하고 2016년에 이제 축구협회로 들어왔어요. 중국 생활은 어땠어요? 중국은 제가 2016년도에 갔을 때 그 당시에도 좀 문화 자체가 게으른 좀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약속 안 지키고 훈련 끝나면은 뭐 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선수들이 중국에서 끝나고 나와서 언더 17세 대표팀 코치를 했죠. 아 그걸 몇 년을 한 거예요? 4년 됐어요. 16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처음 협회에 들어와서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두 달 동안 합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호주에서 와서 협회랑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훈련할 때 이제 모형 그리드라고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한국에 있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사각형 동그라미 여기서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로도 하고 오각형으로도 하고 뭐 팔각형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많이 혼났죠. 왜 그렇게 하냐? 네. 니네 팀 가서 해라 막. 왜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데 왜 이거를 하느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삼각형에서도 하고 다이아몬드에서 하고 이제도 하는데 지금 선수들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응기응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축구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선수들이 빨리 반응하고 거기에 또 맞춰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네. 있었죠? 네네. 신세용 감독 밑에서 코치를 네네. 하면서 근데 인도네시아의 축구 환경은 어때요? 일단 종교 자체가 또 특이하게 이슬람 쪽이었고 축구 이런 환경, 뭐 팬 굉장히 엄청납니다. 경기장을 갔는데 군인의 도움으로 제가 한번 빠져나온 적이 있어서 인프라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열기라든가 이런 거는 K리그보다 더 나았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관중은 많죠. 아, 진짜 많습니다. 거기는 평균 관중이 4만 명이라는데 네네네. 칼럼에 한번 썼더니 거짓말이래 나보러 캐릭터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드래곤볼인가? 거기에 뭐 저것도 그렇게 좋게 또 표현을 그게 이제 나중에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아 그렇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성적에 따라 달라 그렇죠. 다음번에 그 한국팀하고 다시 붙으면 이긴다 싶다.